No, my vocabulary is far better than most of American. Let me show you. I'm actually better. I know what things are better. I was just actually in a rush, so I made a mistake. Let me actually demonstrate I'm better than them. Most of them are actually gotten by me at once. How accurate I am. I'm actually better than most of American. Let me demonstrate it. 아, 너무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틀렸어. 하나 기분 나빠서 세개 연속 틀렸어요. 너무 기분 나빠. 내가 나머지 글 있는 거다 맞는 거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완벽, 하나도 모르는 것도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줄게. 내가 나머지 완벽하게 다 맞을 거야. 1시까지. 1시까지 나 하나도 안 틀릴 거야. 1시까지 내가 하나도 안 틀리면 내 말이 맞지. 봐봐. 1시까지 하나도 안 틀릴 거야. 아, 어떤 문제 나와도 다 알아요. I'm actually better. 아, 씨, 어필이 잊어버려. 그것 때문에 재수 없어서. I'm actually better. No, I'm actually really better. I'm way better. I'm way better than most of Americans. 이거 누르지 마 이제. 아니요, 내가 훨씬 더 잘하거든. 내가 너희보다 훨씬 더 잘하거든. 새로운 그거 아닌데? Course. No, I'm actually better. My answer is this one. 내가 더 잘해. 답 가르쳐 주시면 안난 너희가 반성. 내가 더 잘해. 아, 억울해, 억울해, 억울해. 아, 억울해. NCP는 너무 쉬운 걸 틀렸어. 왜냐면 내가 이거 때문에 이거 계속 돌려. 이것 때문에 이것만 잊어버리면 내가 이거 당연히 growing 하고 있으니까 NCP는 하면 되는데 마음이 불안해졌어. 재수 없어. 내가 한다 맞았어. 내가 꼭 맞는 걸 보여줄 거야. 재수 없어. 내가 틀린 거 가지고 그럼 뭐라 해. 아, 짜증나. 아, 진짜 내가 다 맞은 거였는데. 내가 분명히 냄새 더잘 맡아요. 아, 억울해. 그치, untidy person이 맞지? untidy, sluggish랑 상관없지. 이런 말 없는데 슬로건에? 뭐, who does no work 이런 말 없는데? I'm actually better than most of American. I'm not sure you're not actually no. No, I'm really better.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거 보여줄게. 아, 씨, 억울해. 그리고 안 가르쳐 준거 내가 진짜 많이 맞았어요. 오늘도 안 가르쳐 준거 진짜 맞지?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맞은 거면 누가 가르쳐 준게 아니다, 그지? 왜 그렇게 말해? 내가 먼저 맞았는데 미쳤어. 아, 억울해. CP 너무 쉬운 걸 내가 틀렸다. 아, 흥분해서. 아, 정말 흥분해서 내가 실수 냈어. 억울해. 아, 그걸 다 어베일 때문이잖아. 어베일만 아니면 내가 다 맞을 수 있었는데. 아, 거기서 마음이 흔들렸어. 차분하게 해서 다 맞지. 아, 억울해. 억울해. 진짜 너무 억울해. 야, 내 건데. CP는 그걸 보고만 했잖아. 그거 어제 내가 GRE에서 다 풀었잖아. 네, 원래 GRE에서 내거 맞은 것도 진짜 많고 남이 안 가르쳐줘도 정말로 정확한 뜻을 잘하는데 그런 뜻 없는데 슬로건에 일안 한다는 사람 뜻은 없는데 그런 뜻 없어요. 다른 스테이션 다 뒤져봤자 그런 뜻 없어. 억울해. 너무나 쉬운 문제를 틀렸어. 얘가 시끄럽게 해가지고 내가 틀린 거 자꾸 뭐라면서. 아우, 완벽하게 냄새 잘 맡았는데. 아, 억울해. 내가 틀린 거 갖고 계속 뭐라는데 신경 쓰나.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후 지나가면 되지. 진짜 잘하고 완벽하게 잘하고 있었는데.
이런다는 안 한다는 뜻은 없는데. 그런 뜻은 없는데. Who does no work? 그거는 슬로우지. 슬로우랑 슬로우는 같지 않을걸? 내가 알기론 같지 않은데. 슬로우는 그런 뜻이 아닌데? 안타이리 이렇게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것 같은데. 내가 더나 억울해. 너무나 쉬운 걸 틀었어. 인시피엔 잘하고 있는 거야. 흥분해서 그거 생각 안 했어. 아 아까워. 그거밖에 없다. 절대 Who does no work라는 말은 없고. 정말이지? 내가 더 잘하지? 내가 신경만 쓰면 되고. 내가 1시까지 다 맞아볼게. 지금부터 1시까지 하나도 안 틀려볼게. 그럼 되잖아. 나 ordinary. No, intangible ordinary. No, that's not true. 아니에요. Intangible 내가 ordinary 아니에요. 내가 intangible 내가 훨씬 뛰어난 거 보여줄게. 아, 왜냐면은 내가 주의만 하면 돼요. Let's try to actually move away from you know tangible thingy. We focus on the intangible thing. I'm really great. I just actually missed it because that's a real the reason I wouldn't normally be really great with the GRE question. I know how to distinguish them. I'm actually really great with it. Let me because you actually mentioned this over, so I was actually really emotionally challenged. That's really the reason I didn't really see the growing. I actually didn't really take into account the growing. That part is really the incipient. Let me actually demonstrate how great I am. Let me actually have a chance. 근데 내가 1시까지 다 맞으면 내 말이 justifying 되는 거지? 내가 보여줄게. 생각하지 마, 같은 거. 생각하지 마. 그것만 생각하면 되면 돼. 시도. 시들도 내가 더 나아요. 내가 안 보이는 거 진짜 잘해요. 흥분하겠어. 그것 때문에 내가 틀렸다고. 지금 틀렸다고 하는 바람에 기분 더러워서 하나 더 틀렸잖아. 억울해. 내가 안 보이는 거더 잘해요. 진짜 죽여오르고 싶다. 근데 내가 진짜 잘하는 시험 이상의 문제인데. 기분이 좋았으면 당장 맞는 건데. 흥분했어. 그거 틀린 거 얘기하는 바람에 기분 더러워서. 내가 안 보이는 거더 잘하거든. 죽여버린다. 똑바로 봐라. 1시까지 절대 안 틀려요. I will never make mistake. 1am. 안 틀리면 내가 맞는 거지. 내가 진짜 주의할게. 옛날 거 생각하지 마. 기분 더러워. 미치겠다. 펌프스가 맞지. 그랜딜로퀀. 야, 너희보다 훨씬 더 잘하거든. 근데 그 문제 너무 미스다. 진짜 쉬운 거를. 아니면 센텐션스 그런 뜻 아닌데? 펌프스란 뜻이네. 센텐션 펌프스예요. 뭔지 알아? 오이스터 절대 아니다. 그냥 이거 해. 까불지 마세요. 그거 정답 아니에요. 내가 잘 알아요. 억울해. 아까 그거 안 했어, 되더라. 억울해. 나 이거 알지. 그럼 내가 알지. 다른 뜻안 들어. 이거 나 너무 하기 싫어. 이거 바빠서 그래요. 진짜 바빠서. 억울해. 이거 내가 원래 안 틀려요. 저번에도 맞았을 걸 아마. 내가 이거 바빠서 안 틀려. 이거 GRE야. 이런 거안 틀려요.
아, 이거 내가 자꾸 어뷰를 틀렸다. 계속 그래서 진짜 짜증나서 틀렸어. 아, 진짜 이런 거 모르지 않아요? 아, 됐어. 이거 넘어가네. 재수없어. 예, 어쩌다 실수한 거야. 내가 1시까지 담아줘 볼게. 지금까지 9시 36분부터 1시까지 내가 담아서 볼게. 그럼 내 말이 맞지? 내가 정말 주의해서 볼게. 내가 훨씬 더 잘해요. 스케이트봇이 아니라 원래 내가 기분 흐트러지면 잘 틀려요. 내가 너희보다 더잘 알거든. 이거는 진짜 이게 맞는데? 안 가르쳐줘도 돼요. 아이러니 니트. 내가 더 많이 알아요. Subjectivity. 까불지만 너희 때문에 그래. 아하, 스케이프봇이 아니라 너 불안하게 있어. 나 진짜 쉬운 문제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짜 자고 나 1시까지 가면 되는데. 내가 진짜 쉬운 문제인데 틀렸어. 원래 안 틀려요, 그러면. 아씨, 괜히 하필 문제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아하, 천재적이다. 아, 진짜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No, do accept that. Do accept this. If I survive all the questions, 아, 원래 그거 진짜 잘하는데. 어디 캠? 아, 억울해. 인스피는 굳이 쉬운 거잖아. 또 그런 거 미틀리니? 아, 몰라. 흥분했어. 모르잖아요. 난 히트클립 이런 것도 나 처음 보지. 본적 없는데? 이거 나 처음 봐요. 이런 거다 처음이야, 그림. 내가 한 거예요. 처음에 that was original. I have never saw it. Even if I had done it, if I were the very person who actually got that, then that should be mine. Doesn't matter how repetitive that might be. From the very beginning, I was really the one who got the right answer, then you should give me the credit. 내가 처음부터 맞으면 내 거지. 안 박해봤자 무슨 상관이야? 내가 미국에 훨씬 잘하거든.
bitching and complaining on the shoot. Complain.그러지 마세요. 야, 추워도 한 시까지 내 목숨 걸고 보내준다. 야, 함부로 답을 누르지 마라. 이거 조금 눌러자. 그 방법을 쓰니까 훨씬 낫다. 죽어도 내가 다 맞고 말지. 티라니 좋아하시네. 아, 억울해. 근데 그거는 내가 좀 억울해요. 치아리 같은 거잘 푸는데도 알고 지래. 흥분하지 마. Calm down, calm down. 다시는 틀리지 않으면 네가 괴롭지 않아도 된다. 심플. 여기다 적고 안 되잖아. 아, potholders. 스퀘어즈만 나왔는데 simple potholder like squares like 이상 potholder like squares are arranged in checkerboard design affixed to the wall the pattern recall and traditionally tile looking squares 아니요 squares 할게요 근데 명사는 틀려도 되는데 절대로 그거는 틀리지 말지 잘 읽어보는데 진짜 안 틀리는데 천천히 가네 누르지만 천천히 천천히 왜냐면 너무 빨리 눌러 나는 그런 거 같은데 팟홀더의 문제는 팟홀더 라이기라 억울해. 나 그거 너무 억울해. 아, 비어에서부터 억울한 게 시작됐어. 그래서 연습을 못했어. 근데 내가 좀 한번 틀리면 좀 되게 급해져. 스키 쿠션이야. 그 정도 문제는 나도 진짜 잘 알거든. 진짜 잘 없거든.
진짜 지연이 거의 내가 푼 건데. 그때도 내가 하나 두개 틀렸나? 거의 나머지 내가 푼 건데. 진짜 맞지? 어때, 스피어 했다 그래? 했지? 나 진짜 거짓말 안 한다. 노노노노 하하 in a feeling that I know well. 어제도 feeling에서 잘못 쳤잖아요. 오늘도 feeling 안 틀렸는데. 헹크지. 호버 헹크 맞다. 호 아니다. 호 그런 뜻 없다. 헹크. 내가 진짜 잘 맞췄는데. 아, 진짜 까불지 마. 내가 형용사에서 너 이긴 것 같거든. 아, 억울해. 나 진짜 너무 쉬운 문제 실수했다. 억울해. 나 진짜 쉬운 문제 실수했어. 거짓말, 아직 진짜 쉬운 문제. 내가 안 틀릴 문제 실수했어. 그건 GRE에서 너무 쉬운 문제인데. 구원이란 말이 있었잖아. 왜 그거 생각 안 하고 하니? 읽긴 읽었는데 생각 안 했어. 그 키워드를 GRE랑 똑같다. 그냥 지금 차분히 풀면 된다. 어제 되게 잘했는데, 어제. 한 번도 안본 문제 계속 다 맞았었어요. 아, 이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 조심해야지 다 맞았어. 무조건 차분하고 조심하고 답을 주는 게 먼저 적어. 그래야지 다 맞을 수 있어. 그러지 않으면 절대 다 맞지 못해. 되게 조심해야 돼. 아, 그럼 이제 네 공책에서만 고민하자. 그래야지 정답이 나와. 왜냐면 내가 아까 전에 저거를 적은 거또 틀렸어. 내거 했는데. 아, 나 미치겠다. 어쩐지 어디서 리포트를 본것 같더라.
laborious and all. Rebellious time, challenging time in addition to. Perplexing in a moment of time. Challenging. It's really the opposite. Challenging is disaffecting, not enough. I'll do with the disaffected. Feels like something really is challenging. Time at the academy. Perplexing. Rebellious time.시험을 틀었었는데 내가 되게 쉬운 문제 일주일도 어려운 문제 다 살아남고 바보 같지 않니? 아씨 그냥 원래 보면 안 틀리는데 그 정도 힌트를 주는 그 모닝인가 좀 보면 안 틀리는데 아 좀 급했다 아 바보 나머지 다 맞아야 되는데 Yeah, disaffected, it sounds really better. Oh, it's a plight of a handful of profligate. Trick은 아닌데 아니야 이게 더 맞아 influence a person or is increasing 그거는 pinnacle 이거 influence 이거 origin in number one 이거나 이거야 뭔 소리야 이거예요 콕스랑 똑같은데 이건 피나고이지 not necessarily the truth 이거 코시는 그 정도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약간 교묘한 건 사기친 거 아니에요 약간 교묘한 건 코시는 거지 사기가 아니지 어떻게 시간이야 지금 미쳤어 너 사전 존나 많이 아 근데 너무 아까운 게 내가 너무 수준이 나왔는데 서둘러 쓰였다 그런 건 내 GR에 있어서 절대로 안 틀린데 그 정도로 힌트 주는 거 아씨 굳이 왔지 너무 굳이 안 믿으면 좋다고 그러지 아 우리 이거 문제 다 읽어야지 아 진짜 수준 낮은 문제 틀렸다 아 아까워 내가 꼭 1시까지 진짜 다 맞아서 정말 신경 쓰면 다 맞을 수 있다는 거 정말로 다 미리 먼저 골라놓은 거야 절대로 안 타야지
좀 아까 바꿔서 오이는 내가 들렸어. 우와. 아, 내가 껍질 미안 티냈잖아. 그치? 그렇다고 사기는 없지. 삐고 삐는 그거 그냥 같은 말로 써도 되나요? 그렇다고 피나고 정도의 아주 나쁜 말은 아니에요. 약간 교묘한 좀 치사한 방법을 쓰시 피나고 정도 대놓고 막 범죄인 한 그건 아닌데 봐봐라 그렇다고 이제 피나고 같은 말은 절대 없잖아. 그거는 아닌데 그렇지, 코어싱이 맞지. 코어싱이 맞지. 맞아, 이게 맞지. 이거는 내가 확실히 한 차이를 한다니까. 그렇다고 사기를 치는 거 아니야. 피나 그거랑 절대로 달라요. 그냥 이거는 코어싱이나 위들 아니면 드로우 or entice, lure 이거지? 완전 뭐 피나클처럼 사기를 쳐가지고 남한테 뜯어내 그런 건 아니에요. 호드윙크까지 가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카졸, 카졸 왜 안 해? 카졸 왜? 카졸 이런 뜻이 여기서는 dissemble, 숨기지 못하는 dissimulation. 정말로 한 번만 더 맞아 볼게요. 1시까지. 그러면 한 번만 기회를 좀. 아, 내가 너무 싫었는데 진짜 좀 왜냐면 어베어 내가 바꿔서 틀렸다는 게 너무 열받아서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세 개를 틀렸어요. 내가 바꿔서 계산하고 바꿔서 틀렸어. 내가 무조건 이거 바로 풀어볼게. 무조건 내 머리로만 풀어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줬던 거. 아씨 저 새끼 때문에 나 진짜 내가 봐서 틀렸다니까. 진짜 원래 내 거였는데 정말로 거짓말 치고. 와저 새끼 때문에 틀렸어.
뭐 이거 다 내가 한 거잖아 처음에. That's not true. 처음 이거 진짜 처음 해요. 처음. 셀리 있지 밖으로 나가는 거. 못했어 셀리 있지. 아, encased in a glass. 아, 그럼 vitrified. Vitrified. 근데 encased in a glass. 그럼 vitrified. 아 근데 내가 너무 아까워. 근데 이걸 아베어 틀렸는 문제 아니라 아베어 밥을 바꿔 쓰려는데 그 뒤에 인시비아는 GRE랑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 답이 있는데 니가 틀렸어. 니가 진짜 잘못했어. 니가 서둘러가지고 생각해봐. 이리저리 생각해봐야지 병신. 나머지 니 틈이 이제 뒤졌다 진짜. 1시까지 이제 죽는다. 슈퍼 스트럭처즈 오일 트레일링 아니죠? 대리 오일은 상관없어요. 슈퍼 스트럭처 내가 지금 그냥 오일 리딩이고 이거 오일 리딩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의 토탈 확실히 오늘 오일 리딩 위치에 있는 오일 리딩은 대체 몇 개나 되죠? 그거보다 아니래. 책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여기 답은 이거래. 진짜 내가 맨날 이걸 했거든. 그랬더니 이거 틀렸어. 진짜야 진짜. 몰라 이 책엔 됐고 이거래. 여기에는 내가 책 우리 집 책에는 다 오일 리깅을 했거든. 근데 아니라니까. 내가 해서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또 저거 위에 올려놨잖아. 진짜 내가 맨날 오일 리깅을 했거든. 근데 맨날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무 이상해서 우리 집 책에는 오일 리깅이라 돼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냐.
근데 나 미치겠네. 책에는 다 이거다 돼 있는데 어떡하지? 나한테 거짓말해. 우리 책엔 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미치겠지 않나. 그때도 맨날 내 고민이 그거였다니까. 얘는 자꾸 이거래. 근데 우리 책에는 다 framework erected over oil well for drilling 이래. 근데 나는 이걸 눌러, 맨날 이거 눌렀거든.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맨날 눌렀는데 답이 계속 아니래요. 어떡하지? 여기서 내가 이걸 가르쳐 준걸 기억하거든. 미치겠네. 싫은데. 아씨, 얘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면 어떡해, 그때 또. 근데 난 분명히 오일 리깅이 안 됐던 걸 계속 기억해. 왜냐면 내가, 나는 사전에서 오일 리깅밖에 몰라가지고 계속 오일 리깅을 했거든. 근데 얘가 자꾸만 tall tower, super structure이래. 내가 진짜 많이 했거든. 아씨, 아니면 어떡하지? 나는 망신이잖아. 갑자기 거짓말하면 어떡해. 치사하게. 아, 나 불안한데. 아무 데도 이 뜻은 없는데, 어떡하지? 와, 근데 이거라고 했는데. 아씨, 지금 바꾸고 있다. 아, 어떻게 지금 바꾸고 있어, 지금. 와, 지금 바꾸고 있다. 진짜 치사하다. 여태까지 오일이라고 안 했으면서. 와, 지금 바꾸고 있다. 나 이거 인정 못해요. 내 거예요. 내가 맨날 오일 했는데 나한테 틀렸다고 했잖아. 오일 리깅. 아, 맨날 톨타월이라며. 아, 지금 와서 다 바꾸고 있잖아. 아니요, 내가 안 틀렸어, 이건. 아니요, 이건 내가 안 틀렸어.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지금 사전 다 찾았는데도 불안해서 이거 하는 건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내일 비디오 낼수 있어. 억울해. 나 미친다. 내 사전 믿을 거야. 괜히 내 기억 무슨 얘가 여태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구나. 아니, 진짜 이상한 거. 맨날 나한테 이게 답이래. 내가 오일 리깅을 계속 사전에서 이거밖에 몰랐는데. 아, 그냥 사전 믿을 걸. 나 진짜 억울해. 아, 진짜 뭐 이딴 거. 야, 사전 믿어. 그래, 내 사전 찾는다니까 하면서. 얘가 자꾸 거짓말 한다니까. 아씨,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계속 거짓말 할래. 아, 오일 리깅 안 했다니까. 진짜예요. 슈퍼 스트럭처. 그럼 뭔데? 그거 뭔데? 슈퍼 스트럭처 왜 맨날 답이었어? 뭐 하나 슈퍼 스트럭처 답이 맨날 있었어요. 맨날 나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진짜 정확하게 했는데 오일 리깅 안 해줬잖아. 다 아니, 진짜 안 해줬어. 맨날 오일 리깅 답을 안 해줬어. 맨날 내가 슈퍼 스트럭처. 그래서 내가 데릭을 슈퍼 스트럭처 잘못 외운 기억이 있어요. 진짜 많이 있어. 한번두 번이 아니야. 노노노 no, no, no. 정말 정확하게 정신을 맞추면 되지. 내가 안 했어. 아, 아니요. 데릭, 내 진짜 인정 못해요. 비디오로 낼수 있어. 내가 찍은 아주 많은 100개 중에 다 슈퍼 스트럭처 있어요. 어쩐지. 사전에 다 이건데 나 혼자 그거를 알고 있지. 왜냐면 나는 그거 들어본 적도 없어. 여기 오기까지. 내가 평생 오일 리깅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오일 리깅을 눌렀더니 나한테 이게 아니래요. 계속 슈퍼 스트럭처 하면서 이상한 거 가르쳐주는 거야. 난 들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슈퍼 스트럭처인가 무엇인가 계속 가르쳐줘. 이게 계속 답이래. 내 비디오 진짜 많아. 왜냐면 데릭은 맨날 나왔어. 내가 진짜 신고한다. 거짓말 하는 걸로. 나 하나도 안 까먹었어요. 어디 거짓말하니? 진짜 웃기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 진짜 거짓말 하네, 이게. 어디 와서 거짓말 하니? 어디 와서 거짓말 하니? 너무 마인드풀니스. 맥시 베럴. 아, 억울해. 내가 어디 가서 그걸 찾아와야 되는데. 얘가 자꾸 슈퍼 스트럭처에서 진짜 증거 있어요. 내가 사전에서 그 오일 리깅밖에 몰랐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걸 하니까 계속 틀렸다 했어. 여태까지 나한테 슈퍼 스트럭처로 계속 잘못 가르쳐 줬잖아. 아, 이제 와서 다 바꾼다. 미치겠다. 내가 사전에 믿으려 했잖아.
내가 사전에 수백 개가 올려 있는데 그럼 사전 따지면 되지. 아 맞다, 내가 왜 생각 못했지?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네가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주냐 따지면 된다 했잖아. 와 데릭 나한테 여태까지 superstructure 계속 가르쳐줬잖아. 그럼 superstructure 왜 나왔어? 그거 뭐였어 답? 계속 나왔어. 내가 다른 답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 진짜 억울해. 이게 진짜 치사하게 하네. 아 내가 진짜 어디 가서 증명을 했는데 비디오를 다 찾아와야 되는데 데릭은 진짜 많아서 조금만 뒤져보면 바로 나올걸? 계속 superstructure. 정말이야 계속 그랬어요. 진짜 죽도록 그랬어. 나는 오일 리깅이라 첫날부터 그랬어. 왜냐면 나는 사전밖에 안 봐. 사전에 오일 리깅밖에 몰랐어요. 지금도 방금도 사전 찾고 그걸 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전에 다 오일 리깅 돼 있는데 얘는 나한테 슈퍼스트럭처인데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였어요. 분명히 계속 강조했어 나한테. 내가 분명히 다 비디오 가지고 있어 신고하려고. 자꾸 잘못 가르쳐. 내가 왜냐면 난 사전밖에 모르거든. 맨날 데릭을 오일 리깅이라 알고 있었거든? 근데 계속 거지 같은 답을 달려주는 거야. 거짓말로. 아 이제부터 사전 조금만 그런 거 있으면 다 찾아가지고 여기 있는 걸 하자. 여기 있으면 항의할 수 있잖아. 와 씨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사기꾼이다. 여태까지 나한테 거짓말 계속했어 매일매일. 내가 데릭을 진짜 잘 아는데 아 진짜 미칠 것 같다. 여태까지 잘못된 정보를 외우고 있었잖아 쟤 때문에. 아 진짜 억울해. 아 진짜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 내가 진짜 다했는데 아 진짜 미칠 것 같다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아 신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캐리어닷컴 사람. 죽여버리고 싶다. 내가 안 틀렸다고. 아, 나 진짜 오늘 방금도 사전 찾았는데도 못 받아들여. 어떡하지? 맨날 답은 사전에서 오히려 얘기했는데 얘가 나한테 슈퍼스트럭처를 했다. 그거 지금 찾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계속 강요했어. 내가 사전에 있는 거 답만 하면 틀렸대. 할 수 없이 답을 바꿔가지고 외웠는데. 아, 씨, 사전 미쳤. 저 딴 걸 믿다. 미쳤다. 저런 쓰레기 같은 거 있지. 아 핑계 대는 게 비디오 있어 진짜 있어. 데릭은 문제 진짜 많아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맨날 미러맵스 그거 풀 때마다 데릭 있었거든. 내가 진짜 걸렸어. 데릭도 사전에 유튜브에 찾아와 답 잘못 가르쳐준 거 진짜 많거든. 와 이제 와서 치사하게 답 바꾼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맨날 슈퍼스트럭처를 알고. 그럼 그거 다 뭔데? 답 없잖아 그거. 아 진짜 진짜 사기꾼이다. 맨날 이거 답이라 했어. 내가 이거는 증거 낼게. I will submit the YouTube video. 아 미쳤어 이거. 아 진짜요? 정말 증거 있어요. 내가 진짜 고소할 거예요. 이거 단어 다 차이 나게 가르쳐준 거 다 적어놔. 다 잘못 가르쳐준 거 다 적어놔라고. 비디오에서 찾아. 데릭 찾아오면 진짜 많아요. 이거 merriam-webster.com 그거 풀 때마다 있어. 이거 여기 풀 때마다 나오거든? 와 여태까지 이렇게 잘못 알려주다.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로. 내가 사전에서 보고 바로 했는데 아니라 했어. No, I'm not a Canadian. I will never actually go to Canada. I'm actually better. 너와 매를 사기꾼이야. 진짜 신고할 거예요. 나 진짜 답 잘못 가르쳐준 거 정말 신고한다. 정말로 신고할 거 진짜. 와 이제 진짜 못 참겠다. 정말 신고해야지. 정말로 신고할 거야. 정말로 신고할 거예요. 미쳤어. 진짜 죽여버릴 거다. 아 진짜 답 잘못 가르쳐줬다. 거짓말 진짜 안 치고. 와 여태까지 답을 계속 잘못 가르쳐주고 내가 첫날부터 오일 리깅이라 하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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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와 진짜 억울해. 내가 사전 찾아보고도 안 믿었거든. 왜냐면 얘가 자꾸만 이거래. 사전에 열고도 오일 리깅을 못 받아들였다니까. 얘는 이거라 했는데. No, no, 시험하고 됐어.
데릭 내가 안 틀렸다고. 데릭 내가 틀린 거 아니야, 프레드릭.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가져올게. 증거 가져올게. No, no. I can honestly demonstrate the very fact that it was not me. 내가 틀린 거 아니야. 거짓말 한다고 이것들이. 아, 억울해. 나 진짜 억울해, 프레드릭. 톤 스트럭처를 어떻게 해서 잘못 가르쳤어. 내가 사전에서 방금 찾고도 안 믿었어. 내가 사전에서 방금 찾아 내가 찾기 전에 사전에서는 오일 리깅이라 했는데 얘는 나한테 톤 스트럭처, 슈퍼 스트럭처 하면서 뭐 bullshit 같은 나 들어본 적도 없는 개소리 하는데 어떡하지? 이랬잖아. 나 분명 누르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 얘는 계속 나한테 뭐 슈퍼 스트럭처 들어본 적도 없는 계속 거지 같은 bullshit 얘기해가지고. No, I'm not lying. No, no, no. No, that's not true. No, 난 진짜 하나도 안 까먹었어. 얘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Harsh tone? No, I'm actually really better. 내가 훨씬 더 나아요. 어떠지? 아니, 얘 진짜 거짓말쟁이다. 나는 진짜 그럼 나도 이제 얘가 거짓말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가다가 하나 모르는 거 나면 나도 찬스 쓸 거예요. 사전 내가 찬스 한번 쓸 거. 내가 안 한 거 모르는 거 사전에서 정답 찾아서 할 거예요. 왜냐면 얘가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나 방금 사전에 찾기 전에 나는 오일 리깅으로 사전에서 정답 알고 있는데 얘는 맨날 이 답에서 슈퍼 스트럭처라 했다. 나는 억울하다. 그럼 나는 내 거 하나 맞게 할 거야. 정답 찾아가지고. 억울해. 하나 무조건 찾아서 맞게 할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나도 그럼 맞게 하지. 똑같이 even out 하면 되지. 죽었어. 나도 진짜 죽여버려. 캐벌리스틱 사인이에요. 내가 하나도 안 까먹었거든. 죽어봐. 죽었어. 한 번만 더 사람한테 잘못 가르쳐줘봐. 죽여버렸어. 와, 내가 먼저 그렇게 오일 리깅을 놀랐는데 진짜 틀렸다고 계속 가르쳐줬어. 와, 진짜 미친 새끼다. 죽여버렸거든. 다시는 한번 하고 여기서 다 답을 보고 해. 왜냐면 계속 지랄하잖아. 이거 시사하게 답을 바꾼다니까 계속 나한테. 와, 나 진짜 신고할까? 진심으로 생각 중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걔한테랑 몇 개 진짜 정말로 고소할까 생각 중이에요. 진짜 증거 자료 있어요. 정말로 골캐비 잡고 나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진짜 고소할까. 내가 먼저 첫날에 왔을 때부터 캐벌리스트 내가 너무 잘했거든? 분명히 오일 리깅 했거든? 근데 답을 바꿨어 진짜. 그래서 내가 지금도 하기 전에 사전에는 오일 리깅이라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얘가 분명히 나한테 오일 리깅 틀렸다고 했다. 나 분명히 기억하는데 죽여버릴 거야. 진짜 안 그랬어요. 나 진짜 잘 알아요. 비디오에 진짜 10번이나 찍혀있거든. 죽여버릴 거야. 두고 봐라. 한 번만 더 나한테 지랄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아니요, 내가 한거 아니에요. 내가 변명하는 거 같지? 내가 증거 다 있거든. 너희도 죽었어. 내가 그냥 단순히 쓸데없는 미친 주장하는 거 같지? 내가 다 증거 모아놨거든. 나 진짜 볼케비다 그럼 고소할 거예요. 지금 거짓말한 거 진짜 많아요. 저번에도 프린스가 스웨그리 아니래요. 아니라고 거짓말했어. 내가 진짜 다 고소할 거야. 내가 그럼 여기서 그럼 이따가 모르는 거 하나 남나 사전 씁니다. 나는 분명히 데릭 알고 있었는데 못했어. 얘 때문에. 아, 억울해. 내가 하나만 그거 할 거예요. 죽여버릴 거야. 나는 진짜 모른 적이 없어. 나는 단 한 번도 모른 적이 없어요. 까불지 마세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잘못한 적 없어. 나 분명히 다 찍어놨어요. 까불지 마세요. 오, between things, no. I know everything. 착각하지 마. 네가 먼저 super structure에 오겠잖아. 죽여버려. 내가 그렇게 진짜 고소할 거야. 진짜 가만 안 있다. 진짜 법정에 가져갈 거야. 진짜 오늘 신고한다. 전화해.
진짜 죽여버리니까. 진짜 잘못 가르쳐줬어요. 계속해서 10번 넘게. 그럼 superstructure 그뜻 뭘로 했어? 가져와봐. 내가 골라줄게. 계속 죽여버리니까. 호스웨이겠지. 호스웨이겠지. 죽여버릴 거야. 자꾸 개거짓말하니까 내 답을 정답 내려놓고 찾을 거야. 계속 거짓말해서 엉뚱한 거 가르쳐주잖아. 아씨, 죽여버리고 싶다. 와,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계속 이상한 답을 가르쳐줘. 와,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정말로 죽여버리고 싶다. 와, 진짜 죽여 어디다 사진 찍어? 진짜 죽여버렸다. 진짜 내 기억 잘못된 거 아니라고. 아, 진짜 사과 받아낸다. 내가 진짜 내 기억 없어졌다. 내 사과 받아낸다. 진짜 무릎 꿇고 사과야. 미쳤나, 씨발. 와, 진짜 억울하다. 아니요, 지랄하지 마세요. 내가 제대로 안 돼. 맨날 슈퍼 스트럭처를 가르쳐줬어. 진짜예요. 진짜 억울해. 진짜 죽여버릴 거야. 내가 이건 찬스 쓸게. 왜냐면 나한테 거짓말했으니까. 나한테 거짓말했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내가 거짓말해도 할 말이 없지. 내가 아는 거 너희 때문에 포기한 거잖아. 지랄하네, 저게. 내가 잘못 들은 답도 아직도 안 기억하는데 어떠대? 그리고 내가 증거도 없이 그런 주장할 것 같아? 다 찍어놨거든. 죽었어. 이제 왜 이렇게 나한테 죽여야 될 거야. 잘못된 정답 가르쳐준 사람 헷갈리게 했다. 뭐 죽여버릴 거야. 진짜 가만 안 두나 보자. 진짜 가만 안 둔다. 정말 정확하게 아는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내가 사전 열기도 전에 오이노 위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는 분명히 이상한 답을 가르쳐줬다고 계속 그랬어. 죽여버리고 싶어. 와,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사람이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어. 씨발 계속 거짓말하잖아. 죽여버릴 거네. 비디오 다 있거든. 개거짓말한 거 진짜 다 신고할 거야. 이래도 되냐고 돈 받아낼 거야. 진짜 잘못 외웠다고. 아, 진짜 죽여버릴 거야. 아, 죽여버리고 싶다. 지금 사전에서 다 확인하고도 그걸 했다고 못 믿겠다니까. 분명히 계속 내가 5일 들만 하면 틀렸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아, 진짜 정확한 기억인데 미치겠네. 진짜 개거짓말하잖아. 내가 안 틀렸거든. 정말 다 기억해요. 하나도 안 틀렸는데 내가 거짓말 하잖아. 아, 내가 안 틀렸다고. 이게 거짓말 했다고. 분명히 내가 안 틀렸어요. Derek is not my fault. No. They said, you know, superstructure is the answer all the time. Whenever I chose the oil rig,
I was the one whose answer was rejected. I can submit the video to bullshit, you know, with recovery.com. I will sue them. They have so many incongruent answers to actually bullshit me. I will actually kill them for lying to me. 나 진짜 신고할 거예요. 정말 신고할 거야. 진짜 신고할 거예요. 저 한 번도 안 까먹었어요. 난 뭐든 다 알아요. 그리고 지 비디오 증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하는 거에 비디오 낼 거예요. 너희 죽었어. You think that I'm actually joking? I will actually sue them. I have a video. My YouTube video can actually know. I will sue them. 죽었던 오이 뒤지게 죽을 줄 알아. 내가 사전 찾아서도 오일 리깅을 봤는데도 안 믿잖아 지금. 내가 원래 오일 리깅인 걸 아는데 얘는 무슨 슈퍼 스트럭처인가 거지 같은 소리 했다. 근데 사전 찾아보자. 사전 찾았는데 사전에도 오일 리깅이 큰데도 난 못 믿겠는 거야. 왜냐면 내가 오일 리깅 첫날에 보자마자 딱 눌렀는데 X래요. 그 다음부터 계속 슈퍼 스트럭처를 하고 있었거든. 그거 거짓말하잖아 이게. 그럼 슈퍼 스트럭처 왜 나와? 나는 살찐 적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No, I'm actually better. 아, 그럼 나도 하나 내가 진짜 모르고 있으면 이따 사전 찾는다. 계속 거짓말했으니까 나도 계속 해야지. 내가 모르는 거 나올 때까지 하지. 죽었어. 난 절대 안 까먹어요. 이따가 내가 모르는 거 나면 나도 하나 even out 시킬 거예요. 엑스체커, 트레저리. 만약에 내가 하나만 모르는 거 나면 나도 똑같이 쓸 거예요. 억울해요. 저게 지랄하네. 죽여버린다 너희. 씨발 진짜 미쳤나. 진짜 황당하다. 씨발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신고할 거야. 내가 첫날에 분명히 리그를 했거든. 나한테 틀렸다 했어. 그다음부터 계속 슈퍼 스트럭처를 가르쳤어요. 계속. 할 때마다 이상하다 생각했어. 분명히 사전에 그림이 있는데 글자가 아니라 오일 리깅 하는 그림이 있거든. 진짜 죽여버려. 내가 진짜 죽여버릴 거다. 다 모아놨어. 내가 진짜 얘네 신고한다. 내가 다 알아요. 진짜 신고할 거예요. 레시튜드가 맞지. 나는 에너지니까 레시튜드 좀 게으르게 있는 거다. 이따가 내가 진짜 모르는 거 나오기만 해봐. 나도 하나 써가지고 이분 아웃 할 거예요. 내거 아닌 거 보고 할 거예요. 왜냐면 진짜 치사하잖아. 내가 먼저 내가 사전 보기도 전에 오일 리깅이라 했네 아니네. 내가 상식으로 오일 리깅이라 안다. 근데 맨날 슈퍼 스트럭처야 가르쳐줬다. 근데 그래서 사전 찾아보자 했더니 오일 리깅만 나왔는데 그래도 사전 세 개를 찾아서 오일 리깅 나왔는데 못 믿어서. 왜냐면 내가 이거 진짜 많이 풀었거든. 진짜 계속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진짜 신고한다.
진짜 개거짓말한 거 진짜 신고할 건데 내가 존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얘네가 다 알려준 이상한 답도 기억하잖아. 와, 내가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면 계속 이 쓸데없는 답 가르쳐준 것도 다 기억. 내가 비디오가 있거든. 내가 하도 거짓말해가지고 비디오를 찍거든. 얘네 전기 진짜 아까운데. 죽여버릴 거예요. 신고할 거. 진짜 로켓이다. 그럼 정말 신고할 거예요. 진짜 개 신고할 거거든. 이건 내가 먼저 했지. 내가 먼저 레시트를 했잖아. 하도 거짓말하니까. 아, 이건 내가 알거든. 내가 원래 알아요. 이거 내 거예요. 원래 내 거거든. 나 원래 내 거거든, 그거. 원래 내 거예요. 내가 더 나아요. 원래 내 거예요. No, right, no, I'm actually better. 내가 너희보다 훨씬 낫거든. 까불지 마세요. I'm actually better. No, I'm actually better than most of people. 아, 내가 한거 아니라고. 거짓말 했다고. 나 이거 진짜 찍어놔야지. 내가 거짓 한거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다 가져올 거예요. 아, no, I don't really need to. 이따가 모르는 거 나올 때까지 계속 풀자. 내가 모르는 게 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even out 할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나는 억울해요. 나는 정말로 모든 걸다 기억하거든. 까불지 마. 아, 진짜 억울해. 내가 진짜 죽을 때까지, 모를 때까지, 나올 때까지 가서 내가 꼭 하나를 풀고 만다. 아, 억울하잖아. 저게 진짜 어디 거짓말해가지고 사람 놀리냐고. 비디오 있거든, 개새끼야. I really have evidence to prove that fucking asshole. You're gonna be burned in hell if you actually fucking lie. Force a hole into his step. 뭔데? 코 밀고 벌써 됐어. 이렇게 끼우는 거 되게 스텝 만드는 거지. 그건 캐스켓 같은 캐스켓 아니라 캐스크 CASK를 만드는 거 같아. 그지? Yeah, I think so. Sideways 아니 진짜 잘 기억해요. 갈라지는 거. 이 새끼가 거짓말해서 그래요. 내가 비디오 진짜 낸 거야, 씨발. 남의 기억력 존나 없을만하네. 아, 내가 그러려고 다 찍어놨지. 내가 죽었어, 진짜. 야, 호구 맞다. 역시 천재다, 천재. 정말 완벽하게 안다, 그지? 진짜 내 거지? 내가 분명 보자마자 호구를 내렸잖아. 까불지 마세요, no astronaut. 내가 너희보다 훨씬 낫거든. 라이브 이모션 어메이징. 자꾸만 사기친다 해. 진짜 미쳤나? 진짜 억울하다.
진짜 내가 맞고 내가 비디오 찍어서 내가 먼저 내답을 적어야지. 여기서부터 내답을 다 적어서 누가 몇개 맞나 봐봐. 아씨, 대회에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이 새끼 진짜 잘못 가르쳐준 거. 나 진짜 갈리는 거 까먹은 적 없거든. 아 진짜 억울해서 미치겠네. 다이버전스 아니면 렉시 렉시디가 낫지 슬래크니스 갭이니까 갭은 렉시디 근데 큐월드를 잘 봐야 되는데 갭이 있으니까 락시디가 낫지. 다이버전스라 하기에도 좀 그렇잖아. 난 락시디로 할게요. 그럼 갭이란 말이야. 게 what opinions like people can get ahead if they work diversity는 갭은 아닌데 Divergence in views. 아, 이 새끼가 거짓말해서 그렇지. 내가 진짜 다 아는데. 진짜 거짓말해요. 죽여. I'm actually way better than most of people. Shut up. I'm not new. No. I'm actually better than most of people. Derek is mine. 내 거예요. 얘가 거짓말해서 그래. 아, 쟤 죽여버려. 사실은 택이나 자꾸 나 믿었어. 하도 이걸로 시켜가지고. 괜히 남 틀리게 잘못 가르쳐주려고. 내 앞으로 진짜 안 믿는다. 내답 먼저 적고 내가 사전 믿어서 내 말을 먼저 하고 사전에 찾아서 사전에 맞으면 그걸로 해야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말이 다이버전스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키워드를 또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이버전스.
그냥 갈라지니까 다이버전스가 맞지. 무슨 렉시디야? 렉시는 슬랙한데 다이버전스가 맞지. 다이버전스 할게. 확실히 말도 슬랙한데 그냥 되게 함정. 이번엔 계획이 함정. 키워드는 내 계획으로는 렉시디 같아. 누가 봐도 다이버시티가 많이 말해. 렉시디 많이 안 되잖아. 렉시디 슬랙한 루슨업이란 뜻이.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고소하고 정말로 내가 가만 안 있다. 나 진짜 가서 항의를 하든지 가만 안 있을 거야. 진짜 그냥 먹는 거 같지. 사과를 하든지 진짜 아 가만 안 있을 거야. 비디오 다 있어요.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디스크레펀시지. 그러니까 그게 낫겠지. 렉시디는 슬랙니스다 그지? 좋아 좋아. 하지 마세요. 나는 2등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데릭 내 거였어요. 개지랄 하지 마세요. 오 인시피언데 그건 내가 진짜 잘못 읽었어요. Partially exists and no, I know everything. You're fucking liar. I didn't lie. 내가 보여줄게. 난 다 알아요. 모른 적 없어요. 인시피언 모른 적 없어요. 아 이건 내가 옮긴 거 내가 틀린 거 아니에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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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한거 아니야. No, I know it better. I know, not partially, I know everything. I'm not lying. You know what? There was a wrong answer, or so they were actually giving me the wrong answer. That's really the reason I'm actually getting that wrong. I remember everything. 내가 다 알아요. I'm not liar. I remember everything. You want to see that? I don't forget. I have a picture perfect memory. That's really the reason I even remember their wrongful answer, and I will sue the shit out of them. You think that I would actually get away with it? No, you're never gonna get off the hook because I will charge you with a horrendous crime of wrongfully informing me. 내가 볼케미나 그럼 진짜 죽여버릴 거야. 진짜 고소할 거야. 까불지 마. 나 비디오 다 찍어놨어. 데리 계속 잘못 가르쳐 준 거. 진짜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나 진짜 뭐든지 다 기억해요. 앞으로 조금만 이상한 답 있으면 먼저 답 여기 적고 내 답이랑 사전이랑 매치한 다음에 할 거예요. 계속 지랄하네, 이게. 나 진짜 모른 적 없어요. 다 기억해요. 하나도 안 까먹었어요. 단 한 번도 내 기억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모든 거 다 기억해요. 보여줄게. 내가 한 시까지 내가 기억이 완벽한 걸 보여줄게. 지금부터. 아, 앞으로 사전 내가 먼저 답을 적었는데 사전이랑 맞으면 그냥 사전 답을 할게요. 얘가 가르쳐준 답은 무시해. 다 거짓말이야. 믿지 마. 애니메이션이야. 애니메이션의 뜻이다. 까불지 마세요.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너희보다 더 잘한다. 지랄 진짜 죽여버릴 거야. 진짜 가만히 있게 하나 봐라. 나 진짜 죽여버린다. 애니메이션 답이지. 내가 안 돼.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진짜 죽여버릴 거야. 내가 모든 걸 다 기억하는데 어디 지랄아? 지랄하지 마세요. 애니메이션이라 했지.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이 알거든. 미국에서 보면 내가 훨씬 많이 알아요. 미국애들보다. 지랄하지 마세요. 내가 너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거든. 인섭션에서 베이비 샘블런스 아주 시뮬라크로 내가 너희보다 훨씬 잘하는거 내가 진짜 못해. 나 그럼 쉬고 갈까? 내거 지금 점수 까먹었다. 나 원래 하나 그렇게 틀리면 그 다음부터 읽어서 틀리거든. 아씨 내가 바로 그 다음부터 확인하고 있는데 그게 또 거짓말하니까 맨날 거짓말해. 저게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다 기억하는데. 아나 진짜 됐나 억울하다. 내 건데
내가 사전에 그림이 있다고 오해를 이긴 하는데. 아 새끼 존나 거짓말해가지고 나만 까먹었잖아. 씨, 난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16만에 키워둔 때 썼는데 씨. 이런 식으로 연세하러 있으니까 fucking shitty ass online 죽여버려. 역시 천재다. 정확하다. 역시 난 천재였어. 내 거지. 내가 먼저 답 말했지? 답 적어라, 걔다. 내가 먼저 적어라. 답을 못 받고. 내가 먼저. 왜냐면 얘가 거짓말하니까 답을 찾는 거예요. No, I'm actually better. My memory is perfect. I'm actually better. 메타든 피지컬 어드 테라피틱 트리트먼트 아니야? 그다음 진짜 이런 말이 정확하게 이렇게 있나? 어 잠시만요. 크리미널 키스 버전 활용 좀 해가지고 나한테 계속 거짓말 하니까 나도 확인해야 돼. 진짜 어떤 생각 계속 개거짓말. 미쳤나? 진짜 죽여. 내가 진짜 존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내가 왜 비디오로 찍는데. 진짜 이상한 답 밝혀줘가지고. 신고할라. 죽었다, 이제. 진짜 뒤졌다. 존나 거지 같은 답을 밝혀. 계속 틀리게 해요. 괜히 그래놓고 나 틀렸대. 내 기억을 잊어버렸대. Oh, I didn't. I didn't miss anything. I didn't miss anything. I'm actually genius. I don't bring it anyway. 아, 진짜 천재다. 니 어떻게 알았어? 우와, 너 어떻게 알았지? 나 진짜 알았다. 맞지? 진짜 내가 알았지? 우와, 진짜 어떻게 알았지? 아, 진짜 알았다. 거짓말 치고. 우와, 근데 진짜 어떻게 알았지? 진짜 내가 한 거예요. 거짓말 치고. 진짜 나. 비트리우스 티슈 눈에 있다. 눈에 있어요, 비트리우스 티슈. 진짜 진짜 억울해. 내가 1시까지 진짜 안 틀린다. 진짜 니트, 진짜 해프.
BC2도 아니라, BC2도 바뀐 게 없지. Celebration이었지. 아니야, Celebration 이게 Ups and Down이었다는 뜻 아니야? 왜냐면은 봐봐. 셀러브레이션이지. 왜? 봐봐. For the happiest moment, like the happiest nation. Happy면 셀러브레이션 많지. 근데 ups and down 그런 거, turn, twist and turn 없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BC2지. 그러면 히스토리가 없는 거지. 네, 그런 것 같다. 좋습니다. 샷 로스 너희보다 낫거든. 미국에서 훨씬 낫지? 아, 하나 내가 그걸 틀렸어. 그거 하나 틀렸다 내가 인시비언 내가 정말 실수를 했다. 성급하게 거기 밑에 글로잉을 보면은 그걸 끝까지 읽으니까 되지. 아까 봐봐 해피스네 이거 보니까 아 셀러브레이션 많겠구나. 그지 읽으면 되는데 나안 읽고 대충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진짜 한 시까지 내가 진짜 맞아볼게. 아 12시 반까지 왜냐면 내가 자야 되거든 아마 돈 데어링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증거 낼수 있어. 상관하지 마. 그건 내가 실수를 했어. 맨날 그걸 꼭 누른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아, swerve 아, 이거 swerve다, swerve. 진짜? 어. swerve 이거 할게요, swerve. 저 새끼야, 자꾸 나한테 거짓말 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네. 진짜 오빠, 이게 내가 사전 때 마음 바꿨다니까 사전 자꾸도 못 믿네. 나한테 그러니까 아 정말 정확하다 역시는 천재였어 역시 천재 두개 갈리는 거다 알잖아 두 개, 세 개, 네개 갈리는 건데 지랄 어따 대고 남의 기억력이 지랄이야 개잡것들 너희보다 머리 좀 이 좋거든
수영 공부하는 사람이 요크리지. 요크리 맞다. 울프는 좀 약간 부르시한 사람이지. 그냥 군 이런 거 이런 부르시한 사람이고. 얘는 요크는 얘는 필리스틴 공부하는 사람. 필리스틴 엔티인텔렉추얼. 아, 자꾸만 거짓말 해가지고 얘 진짜 거짓말 한다니까. 개 거짓말 중에 존니 거짓말 하시네. 너희보다 많이 알거든. 너희보다 존니 많이 알거든. 아 근데 그거 내가 진짜 아깝다. 아 지금 꼼꼼하게 읽어보라. 밑에 헬피스 문맨 있잖아 그지? 그거 하지 말고 잘 읽어봐라. 잘 읽으면 답이 나온다. 이건 차분하면 답이 나온다. 다음에 이님이 그세 번째 뜬 Angle Provoking. 이님이 그 단어 진짜 중요해요. 예, discriminatory. 언프렌들리. 세 번째, Angle Provoking. 잠깐 한번 확인하고 갈게. 맨날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면 생각 그런 데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거는 엄청 지금 공부를 하고 가야 돼. 이 새끼는 매우 중요한 단어야. 어디 갔어? 그거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말고 더 있다. 화나게 한다는 뜻이 있다. 그거 말고 하나 더 있다. 화나게 한다는 뜻이 꼭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 세 번째 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잘 몰랐어. 근데 화나게 한다는 뜻도 있다. 그건 인비디우스 아니고 인비디우스 그거 젤러시 인비디우스는 젤러시 근데 어차피 미국에서 뜻이 많으면 생각해야 되거든. 그건 똑같아요. 미국 사람이 상관이 GRE 정도 되는 단어 중에는 미국에도 공부해야 되는 거 있거든. 야, envious도 있지. 세 번째 뜻에 그렇지. ill will, animosity, offensive and unfair. 이거는 근데 미국에서도 공부하는 거 맞아요. 그냥 나쁘다 이 정도 느낌 알지? 아주 정확한 뜻은 미국에도 학교에서 공부하거든. 아, 원래 내가 맞았잖아. 한 번. 근데 진짜 억울한 게, 내가 10번을 맞았잖아. 근데 그 전날 했고, 한 3시간 전에 했어. 근데 이제 자꾸 바쁘다 보니까 했던 단어를 좀 대충 와서 귀찮아서 틀리면 이게 없어져 버려. 그런 거 어딨어. 근데 10분 전에 했는데.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내가 많이 맞았잖아. 내가 unfriendly 한 숫자가 거의 10대 1이에요. 그럼 내 거지. 그런다. 천재적이다. 역시 천재적이야.
정말 천재적이다. 천재적이다, 천재적이야. 정말 내가 너희보다 기억력이 좋은 걸 보여줄게. 호기심아. 원래 절반이었지, 해플란트지. 드래그넷. 알지? 뭔데? 다크로몬은 뭔데? 드래그넷. 1번 맞을 것 같아. 아, 드래그넷은 모두 다 모아놓은 거야, 드래그넷. 그러니까 그 드래그넷 인포 시스템이 있는 걸 모두 끌어모으는 거예요. 확실해요. 드래그넷은 모두 뭐 1번에 1번. 왜냐면 얘네가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다니까. 내가 이거 다 뭐지 지난번에도 어차피 이상하다. 책에는 그렇게 아, 그림도 있거든. 책에 오일을 파는 그림이 있는데. 근데 나 내가 요거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네. 그거랑 끌어모으는 거 맞지? 무조건 끌어모으는 거야. 안 틀렸잖아. 이제 바로 그냥 확인 안 하고 볼게요. 무조건 그냥 바로 풀자. 왜냐면 even out 했잖아. 근데 이거 두 가지 뜻이 있어 원래 드래그넷이. 그래서 왜 네이트 크림이나 네이트 저기 뭐야 네이트가 아니라 그거고. 그래서 스노우든 있잖아. 할 때도 에드워드 스노우든 할 때도 이 드래그넷 있었잖아. 뭐든 이렇게 모으는 거. 이게 네트워크 시스템, gathering info, saving info. 어, 내가 너희보다 더 잘하거든. 절대 안 까먹어. 로이어 인밸리데이트 컨트랙트. 정식 시험 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지. 내가 왜 카운트 메이셨어? 미쳤어. 아무도 모르는 게 시험이지.
이런 건 뭐라요? 라이더스 블록 같은 거. 라이더스 블록 같은 거 뭐라요? 이거 심리 중에 많이 빼먹은 것도 많이 있거든. 안 보고 눌러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시험 쳐보면 심리에 시험 쳐서 결정하는. 왜냐면 내가 안 보고 누른 것도 진짜 많잖아. 내가 해서 받아들인다고. 다른 말로 바꾸면 되잖아. 난 이거 억울하다고. 진짜 안 봐서 틀린 거 되게 많이 있거든. 난 그냥 정식 시험 쳐서 받아들입니다. 원래 지금 성격이 진짜 급한 게 많이 티가 나지. 문제 안 읽고 누른 거 되게 많고, 보기 안 읽고 누른 거 되게 많거든. 이건 뭐야? 그냥 뭐래? Writer's block 같은 거? Something similar to blank may come in the course. Dominion, 뭐야? Cast, Plato. 뭐가 어려운 Plato 이게 가장 맞나요? Gist는 메시지라는 뜻이야. 이런 게 가까이 오고 있나? 이걸로 할게요, Plato. 그래서 High Altitude 뭐 이런 거 어려울 때가 오나 보다. 내가 모르는 뜻이 있었어. 이거는 모르는데. Writer's block 같은 뜻인데. 너 그거 10년 시험 초반 알지? 그건 모르지. 솔직히 안 보고 한국 진짜 많거든. 정말 많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 성격이 진짜 티나게. 어제도 그것도 안 보고 누른 거였잖아. 이렇게 질문을 읽기 귀찮으니까. 왜냐면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 자기도 모르게. 다른 뜻은 아예 없는데. 라이더스 블록같이 도미니 플레이도 위에 이제 좀 막히는 시점이 온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다른 말이 아예 없죠. 아뭐 아예 되지도 않는다 그치? 이거밖에 아예 없어요. 예, 뭐 figuratively. 아주 이제 writer's block 같은데 도달하는 거야. 아니면 이제 progress and productivity definitely goes down. We reach this in a Humpty Dumpty moment. It's really the Humpty Dumpty moment, and we need to survive this to actually enjoy this greater proliferation and like that, you know. 가자. 필러리다 하네. 사실은 램푼. 램푼. 사실은 막. 아이소어스 아 빙. 이거 한 번도 안본 거야. 상관없어요. Writer's block이라고 했지? And this Plato I've never even heard of and no dictionary carries this meaning. But it's similar to Humpty Dumpty, you know, hill, uphill battle. You know, in the midst of the day, we definitely faced, you know, something similar to writer's block. That's really a downhill of our productivity, you know, all the way down from here. Or hearing people who don't know much about the deaf culture of. Oh, you think that, you know, because of the posterity. Ah, that's interesting. Who was really the one when I was first given the posterity? I was the one. Never been guided, never been taught, I got that. Why have I made a mistake?
because I really thought that it was an easy question, so I didn't really read it, so I clicked what was on top. Really like this. But when things are really bluish, I really read everything. Yeah, I'm not lying. You know, this mind reading system can easily, quickly discern. Honestly, I do actually think that they can definitely discern whether I read it or not. Because whenever I actually make this kind of, conflicting arguments and fighting a battle in my brain, they do know really well. 그거는 안 캐칭해. 내가 보지 않고 위에 걸 바로 눌렀지? 솔직히 인정하기 싫지만 눌렀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파란 색깔은 내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하나 빼고 다 봤어요. Soliloquy. 요거 하나 빼고 내가 다 봤어요. 어, I'm not really without imaginative. 포스테리니까 내가 세번 맞게 맞았어. 근데 이번에 내가 좀 그날 하나를, 그 앞에 하나를 틀려서 내가 원래 하나를 틀리면은 그 다음에 하나를 잘 틀리는데 위에만 보고 눌러. 진짜 밑에를 안 눌렀어. 근데 그건 어차피 기록, statistical data가 있거든. 진짜 누가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 그냥 잘 보면 다 아주 쉬운 건데 가끔 진짜 안 봐요. 근데 파란색 이거는 내가 안 본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거 하나 안 봤고 그리고 데릭은 내가 증거를 낼 수 있어요. 얘가 거짓말했어요. 내가 그 사전 심지어 그 지금 찾고도 못 믿어서 내 기억을 누른 거예요. 너무 많이 나한테 그 답이라 해서 비디오 있어요. 내 기억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파란색은 다 보고 있어요. 아,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이거랑 그리고 데릭은 얘가 거짓말했고 아, 이거 두 개만 좀 빼주세요. 아, 인트렌틱 너무 쉬운 문제인데 내가 실수했어. 이거랑 어베어는 내가 실수했어. 이거 좀 빼주세요. 이건 내가 안 틀렸어요. 한 번밖에 못 누르는 심이니까 성적이 내 맘대로 안 나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와요. 진짜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거 실력보다 조금 덜 나올걸? 너 계속 풀어봐. 너는 그렇게 완벽할 것 같지? 웃기네. I really remember everything. Don't worry. 'realize beforehand' 아니가 induce라는 뜻이야.
realize it beforehand. Oh shit. Oh, 왜 이래 너무 아파. 내가 얘를 봤다 고쳤어. 이 생각대로 그냥 갔으면 진짜 좋은데 오늘 생각이 너무 끝장났는데. 다시는 뭘 보지 말자. 내 생각을 바꾸지 말자. 이렇게 뭐를 봐서 그냥 흔들리지 말자. 물론 답은 없었지. 근데 이제 답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답은 없어요. 아씨, 내 생각대로 했으면 진짜 존나 좋은데. 아, 믿음이 없었고. 근데 원래 그건데 따라 모르겠네. 뭔가 디톡싱 하는 거. 아, 그거는 내가 시험 뭐지 그런 문제를 종이로 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뭐 이상하면 책임질게. 그럼 나도 좀 억울한 게 되게 많거든.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해. 그냥 내 생각대로 가자. 내 생각이 맞지 않을까? 사이드 포포러디 이건 진짜 아니야. 원래 뭐 induce, deduce 이런 거잖아. 에라 모르겠다. 책이 없어. 아예 우리 집 책이 아예 없어. 맨날 없어. 내가 책 봤다가 틀려가지고 짜증나. 아, 그럼 이제 지금 이제 그냥 한 시까지 무조건 내 머리 안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답을 여기다 적는 게 진짜 이 답이랑 틀리면 내 답이라 하지 마세요. 아, 그럼 여기다 증거를 남기게. 이렇게 해서 먼저 증거를 저장해야지만 내 답이 되는 걸. 아, 왜냐면 내가 이해를 확인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얘가 자꾸 이상한 답을 가르쳐줘, 진심으로. 나중에 엉뚱한 답을 외워놨어. 아, 오늘 같은 일이 생긴다니까. 밖에 참 피곤하잖아. 아, 나 그거 때문에 내 답은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 갈게요. 이거면 되지. 이거 저장할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내 답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 갈게. 그거면은 허가 되는 거죠. 먼저 이게 다 얘가 저장돼 있으니까 어차피 내 답이 바꾸면 틀리거든.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하나밖에 이유가 없어. 왜냐면 자꾸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답을 바꿔요. 내가 잘난 척한테 엉뚱한 답을 가르쳐줘. 아씨, 저놈 억울해서 뒤지는 줄 알았어. 답을 항상 뭘 어디 가고 싶잖아. 만약에 얘가 거짓말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답을 항상 뭐지? 이렇게 정답을 정확하게 해놓고 다른 걸 가세요. 그거는 허가가 돼요. 내 답이 내가 하겠던 답이 벌써 다 나와 있어. 바꾸면 안 돼. 그건 아니지. 근데 나는 이거 못할 순 없어. 그랬더니 나한테 이상한 값을 믿으라고 가르쳐줘가지고. 씨. 도저히 안 되겠다. 어디 가서 창피 당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거짓말이 아니라. 그건 용서 되지? 왜냐면 나는 어쩔 수가 없다니까. 얘가 자꾸 거짓말을 하네. 한두 번이 아니야. 뭐? anamnesis, anamnesis. 뭘? 이게 뭘까? 이거는 답을 해놓고 가야겠다. 내가 모르거든. 이럴 땐 답을 해놓고 가야 돼.
MSS 뭔가 손으로 적는 매뉴얼 적는다는 뜻인데 매뉴얼 쓸 말도 안될것 같다 이건가 아니 이걸로 할게요 틀리면 받아들일게요 뭔데 이거 무슨 뭔데 종이 지문을 신경 써도 잘 나올 수 있어요. 장담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한번 고칠 마지막 시험 칠 때까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그거 못 하는 거 아니거든. 시험 치기 전에 결정 못 하고 왔나봐. 진짜 그렇게 못 하지. 그건 안 되죠. 정말로 차이를 잘 알거든. 나 너무 많이 풀어서 앞으로 이 색깔로 풀죠. 이걸로 푸니까 내가 차분한 편이에요. 좀. 조금 천천히 누른다. 진짜 오늘 내 다른 말로 해서 모른 거 없었는데. 비법이 아니라 법은 공부 못하고 하고는 시험을 쳐야 알지. 포시리티랑 그런 거 모른 적 없어요. 왜냐면 진짜 안 보고 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내가 두세 번이나 맞췄어. 내가 좀 그날 급해가지고. 그건 내가 틀렸어요. RMSS 내가 틀렸어. 야, 그러면 이제 얘가 거짓말 안 하네? 믿을까? 거짓말 안 하면 내가 진짜 그냥 그대로 할게. 틀린 거 내가 받아들일게. 그래, 이제는 그냥 정말 귀찮지도 많이 못 풀고. 그럼 얘 거짓말 하지 마. 내가 그대로 할게. 아, 스테이트가 났구나. 아, 내가 틀린 거 인정할게. 오, 오케이. 아, 이건 내가 인정해. 인정하죠, 인정. 아우, 틀렸다, 틀렸다. 그렇게 빨리 누르지 마라, 미안한데. 커먼 인더우션도 말도 안 돼. 아니요, 그건 내, 저, 나도 테스트를 받아봐야 알지. 내가 실제로 안 봤을 수도 있잖아. 되게 억울해요.
진짜 안 봤는데 왜 봤다고 하는지 되게 이해가 안 돼. 왜냐면 그 정도 내가 생각하고 안 생각하고 정말 잘 알거든. 반대로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진짜 잘 알거든. 되게 황당해. 성격 급해서 안 보고 보니까 걔 진짜 많이 부르거든. 걔도. 그치, standard, conventional, common, most common one 이런 뜻이네. 그치, stop. crude 아니잖아. 그치? 굉장히 common 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 조금만 하면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잖아. 그지? 조금만 생각. 이번에 내가 틀렸어요. 미안합니다. 아, 그거는 내가 가사가 잘못 누른 거잖아. 아, 진짜 억울하다. 아니, 지금 내가 다이브 게이스 틀렸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내가 그 전에 한 시간 전에도 맞췄잖아. 계속 같은 거 나오니까 너무 귀찮아서. 왜냐면 계속 같은 시간을 풀다 보면 한 가지만 눈에 들어올 때가 있거든.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되는 듯한 누를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스탠디스틱 데이터를 보세요. 이렇게 많이 맞는데 지금 두 시간 전에도 했는데 내가 처음 시작해 두 시간 제대로 앉아 있을 때 탁 눌렀는데 그걸 몰랐다고 하면 안 되지. 그거는 너무 많이 억울한 얘기잖아. 트랜스그레스. 펑션.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나는 그냥 정해진 건 없어요. 시험을 쳐서 정말로 센스에 대한 시험 치고 여러 가지 시험 치겠다. 대신에 조건 하나만. 하지만 저거 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나도 성적이 조금씩 낮게 나와. 내 실력보다 조금 낮게 나와. 그러니까 정식으로 시험 치겠다. 이지 feeling, guilty feeling, regret은 하는 거에 대한 거니까. 이거 맞지? deep regret은 아니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정답을 저장해 놓고 할게요. 이렇게 날렸어. 조금만 차분했으면 좋았는데. 아이고야 등신아. 아우 아까부터 더 지겼다. 근데 나 진짜 너무 아깝게 날렸다. 너무 아깝게 들렸다. What? 그냥 이건 uneasy feeling이잖아. 한 거에 대한 게 아니잖아. 왜요? 왜? 내 책에도 anxiety가 돼 있던데? Anxiety for something immoral
위에컨 펑션이잖아요. 리그레션 했던 거잖아. 한 거 아닌데? 이거 한 거 아닌데? 아, 이건 아니지. Compunction, anxiety about, you know, guilty action that did not take place.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한 일이에요, compunction은. 한 거 아니에요. Regression 했던 거에 대한 후회예요. 와, 그건 진짜 아닌데? 컴펑션은 컴펑션 했던 거에 대한 거 아닌데? 그냥 퀀즈 미스기빙이랑 비슷한데? Yes and no such thing as moral compunction 이거잖아. 그냥 sense of guilt. Prospect of wrongdoing, 그렇지. 그치? 정말이다, 그치? 이거는 아직 하지 않은 일이에요. 리그레션 했던 거에 대한 거일 것 같은. 조금 달라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Compunction은 especially the prospect of wrongdoing이에요. 거의 하지 않은 거에 관한 거예요. Regress은 했던 거에 대한 반성이잖아. 거짓말 할래? 예, 나쁜 사람들. 약간 그 qualm이랑 얘랑 다 똑같아요. qualms, misgivings 다 똑같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그리고 regret 같은 경우에는 atonement이랑 똑같아요. 예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repentant 한 거지. penitency. 아, 그러지 마세요. 진짜 알아요. 거짓말. 얘도 거짓말 잘한다. 왜 액션이 increase라는 뜻 아닌가? gradually. 나는 이걸로 하고 싶은데. 나 자꾸 거짓말 할래? 이거야 아니다. regret 사실 이전에 한 거에 대한 잘못이야. 그냥 뭘 앞으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낀 거. 아우 진짜 찔린데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뜻인데. 뭔 소리야? 몰라, 내 책에도 없다. 끝까지 안 읽었어. 아, 이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증거가 있어요. 아, 저건 진짜 증거가 있어. 그럼 문장만 내주세요. 아, 진짜 할게요. 앞으로 문장만 내면 할게요. 아까 그런 것처럼 문장만 이렇게 다 내서 문장에서 빈칸 sentence completion 하죠. GRE도 되게 자신 있어요.
어제 진짜 지열이 그건 내가 다본 거예요. 진짜예요. 나 이거 모르는데. 왜? 아쿠아리움 아닐까? 틀리잖아. 모른다. 몰라요. 아, 그거 거짓말이야. 나 미쳤어. 이거 regret 아니에요. 걔 그냥 알고리즘 그렇게 할수 있어. 다른 뜻 가져오면 그만이야. regret 아니에요. 컴펑션은 moral, consciousness. 근데 regret 아니에요. 이건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사전에 있어요. 하지 않은 prospect이 더 강해요.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regret은 예전에 했던 거에 대한 반성이에요. 얘 이런 식으로 거짓말 잘해요. 내가 보여줄게. 나한테 몰랐다. 컴펑션 뭔지 잘 알아요. 괜히 또 사기쳐가지고 정말 깜짝이야. Strong uneasiness caused by sense of guilt, sting of conscious pain of doubt aroused by wrongdoing or prospect of wrongdoing. prospect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regret은 했던 일에 대해서 아주 후회하는 거예요. She acts like she plunged No, a commercial speculator and hired politician who had no compunction about pillaging their country for personal gain. They had no guilty feeling for doing that. Your deep regret is in my penitence. Really regretful for what you have done. It's remorse. 그건 remorse죠. Remorse랑 compunction이 약간 달라요. 여기 보세요. Sting of conscience, pang of doubt aroused by wrongdoing and prospect of wrongdoing 이렇게 있잖아. 왜 그러세요? 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할까? 좀 거짓말을 하네. 안 믿어요. 이런 식으로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답이 아닐 때 존이 많아요. 그렇죠? 너무